이번에는 그 294쪽에 그 아래 보면은 사체의 쪽이죠. 사체. 그 부분 볼게요. 사체. 사체, 아래 보세요. 사체란 대중으로부터 장기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집단적, 대량적으로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로서 사채 정서를 발행하여 지정된 만기일에 정해진 금액, 원금, 액면 금액을 지급하고 액면 금액에 대한 일정한 이자율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속한 금융부채를 말한다. 그랬죠. 그죠? 사채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은 돈 빌린 거죠. 그죠? 우리가 돈을 빌리면은 차입금이라 이랍니다. 그죠? 이거는 주로 이제 은행에서 빌리면은, 금융기관에서 돈 빌리면은, 기업에서는 은행 이런 데 차입금으로 표시하고, 개인한테, 일반인들한테, 그 일반인들한테 사채 정서를 발행하고, 돈을 빌리는 걸 우리 여기서는 사채라 이랍니다. 사채. 결국은 돈 빌린다, 그죠? 같은 내용이요. 같은 부채죠. 차입금도 부채고, 이것도 부채다, 그죠? 돈 빌렸다, 이겁니다. 상대가 다르다, 그죠? 이거는 사채 정서를 발행해준다, 그죠? 그래서 사채라는 거는 회사가 돈을 빌리고, 그 빌렸다는 채무를 증명하는 정서. 그걸 우리가 사채라 이랍니다. 알겠죠? 이걸 이제 회사채라 하기도 하고, 사채. 회사채. 많이 들어봤죠? 그죠?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무 정서를 말합니다. 종이, 종이. 알겠죠? 요런 이제 채무 정서죠. 좀. 보통 보면 이제 만 원짜리 기준에 많이 발행되죠. 뭐 액면 이자율은 뭐 8% 준다. 1년에. 그죠? 상환 기간은 뭐 5년이다. 이런 식으로 발행하죠. 어느 회사 해가지고. 그럼 이런 사채 정서는 우리가 이제 결과 뭐돈 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을 빌린다 이겁니다. 돈을 빌리고, 빌리면 이자 줘야죠. 이자 주다가 원금 갚아준다. 인용이다. 그죠? 빌리고 이자 주다가 원금 갚는다. 이 빌린다 할때 이걸 우리는 사채 정서를 발행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이걸 사채 정서를 발행했다. 돈 빌린다. 그래, 줄여서 우리가 사채 발행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았죠? 사채 발행. 이자를 줬다. 요거는 뭐라 한다? 사채 이자. 갚아준다. 요거는 사채 상환. 이렇게. 알았죠? 그죠? 사채 상환. 예, 사채 발행. 사채 이자. 사채 상환.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고. 발행을 하는데, 요 금액이 보통 우리 만 원짜리가 보통 많이 발행됩니다. 알겠죠? 요걸 뭐라 하죠? 액면이라 이랍니다. 액면. 종이면에 표시되어 있는 액수를 얘기하죠. 그죠? 액면. 이거 발행할 때, 요 사채를 발행하는데, 액면 금액이, 뭐 그냥 줄일게요. 100원짜리인데, 이걸 우리는 100원에 발행할 수도 있을 거고. 그죠? 100원짜리를 그 이상 발행할 수도 있잖아. 그죠? 120원에. 그 이하로 발행할 수도 있다. 그죠? 이렇게. 이거 이제 우리가 액면 이상 발행하는 것을, 이거는 우리가 할증 발행이라 이랍니다. 할증 발행. 액면 이하 발행하면은 할인 발행. 요거는 이제 할인 발행이라 하고, 액면으로 발행하는 것은 이제 이거는 액면 발행 또는 평가 발행이다 이라죠. 이거 우리가 프리미엄 말, 액면 할증 말, 프리미엄부 발행이다. 이거는 이제 디스카운트 이라죠, 그죠? DC 디스카운트 발행, 할인 발행했다. 우리는 항상 금액 기준은 액면입니다. 지난시 우리가 사채 주식 했잖아, 그죠? 주식도 항상 기준이 액면 금액을 표시한다 그랬죠, 그죠? 요걸 표시하면 이거 차익 생기잖아. 20원. 요거 기준하면 요거 10원 부족하죠. 여기 차익 생겼다. 그죠? 요 차익 20원 생긴다. 그죠? 요 20원. 요때 부족 금액 10원 생겼죠?
요 20원을 우리는 뭐라 하느냐? 사체 할증 발행 차금. 알겠죠? 이걸 우리는 사체 할증 발행. 할증 발행 차금이라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사체 할인 발행 차금. 이건 할인 발행. 할인 발행하고 남은 차이다. 그죠?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증 발행 자금,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라 합니다. 알았죠? 예. 자, 그럼 이제 요 우리가 액면 이해상 발행하면 할증 발행이다. 그죠? 이하 발행하면 할인 발행이죠. 그죠? 그 차익은 알겠죠? 할증 발행, 할인 발행 자금에 하는데, 그러면 이 금액, 이 120원이다, 100원이다, 90원, 이 금액이 있죠. 이 금액이 바로 사채의 발행가액이 되겠죠. 그죠? 그 사채의 발행가액인데, 이 발행가액은 그러면은 우리 회사가 마음대로 할증 발행하느냐, 할인 발행 내 마음대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 말이죠. 그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죠? 이건 어떻게 결정되느냐, 발행가액 결정. 그죠? 이거. 알았죠? 요거 하고.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이런 사채를 발행했을 때, 만약에 우리 장부에다가 이런 장부에 표시를 하는데, 여기 표기할 때는 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그죠? 사채 100원짜리를 90원에 발행했다. 이래 적어주면 이렇게, 이렇게. 그럼 10원만큼 마이너스잖아. 그죠? 빼고, 이 금액을 뭐라 하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래 표시합니다. 표시 방법이. 만약에 할증 발행했다. 그럼 사채 액면 100원짜리를 120원에 발행했다. 그럼 20원만큼 할증이죠. 그죠? 이건 우리가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이래 표시하죠. 알았죠? 그럼 이 우리가 만약에 상환기간이 5년이다. 그죠? 5년 후에 내가 얼마를 갚아야 될까요? 100원짜리를 90원에 발행했잖아. 5년 후에 얼마를 갚아야 될까요? 100원 갚아야 됩니다. 액면 금액대로. 이것도 마찬가지. 100원짜리를 120원에 발행했다 하더라도 5년 후에 얼마 갚는다? 액면 금액 갚아주는 조건. 알았죠?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지금 90원 되어 있으니까 이걸 없애줘야 돼요. 5년 동안. 이 금액을 없애준다. 이걸 뭐라 한다? 상가. 상가야. 알겠죠? 상가. 그러면은 보세요. 요걸 우리가 5년 동안 매년 없애준다면은 1년에 얼마씩 없애주면 되겠죠? 2원씩. 그렇죠? 그 2원 1년이 지나면 여기 8은 될 거잖아. 그죠? 8. 여기 얼마? 92원. 다시 1년 지나면 6원 되겠지. 94원. 또 1년 지나면 4원 또 1년 지나면 4원 남잖아. 그죠? 요건 얼마? 96원. 2원 남았다. 98원. 마지막 5년째 가면 제로 되겠죠? 얼마? 100원 되지. 그때 100원 갚아주면 딱 맞잖아. 장부하고 딱 떨어지죠. 그죠? 이런 식으로 상가해 나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4원씩 떨어 나가잖아. 요거 4원 떨고 나면 얼마 남죠? 16원 남잖아. 이건 더하는 거니까 이게 얼마? 116원 되겠지. 요거는 빼는 거고 요건 더하는 거잖아. 그죠? 또 1년 지나면 요게 12원 남습니다. 그죠? 112원. 또 1년 지나면 8원 남겠지. 108원. 4원 남았다? 104원. 마지막 5년차는 제로 되죠? 100원. 그때 100원 갚아주면 되죠. 요걸 떨어 나간다. 요걸 뭐라 한다? 상각. 알았죠? 그럼 요 금액을 우리가 떨어 나간다. 그죠? 상각. 그럼 요걸 상각하는데, 방금 2원씩 똑같이 뜬다. 그죠? 요렇게 똑같이 뜨는 걸 우리가 정액법이라 이랍니다. 상각금액을 똑같이 떨어나가는 걸 무슨 법? 정액법. 알겠죠? 정액법이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럼 우리 사채에서는 요거 두 건, 두 건이 문제다. 요거하고 요거. 요거죠? 시험 문제가. 요거 구해보는 거하고 요거 상각하는 거하고. 알았죠? 그 상각할 금액 얼마고 그게 문제고 발행가액 얼마고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두 개. 이거만 하면 끝입니다. 알았죠? 요거 두 개. 그럼 먼저 우리 요거부터 볼게요. 보세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사채를 발행한다. 그죠? 액면. 예를 들어서 사채를 발행하는데, 알았죠? 액면 만약에 천 원짜리 가정할게요. 천 원짜리를 갖다가 발행한다. 그죠?
우리 회사가 이 액면 이자를 얼마 주느냐? 액면 이자는 1년에 8% 주겠답니다. 1년에 8%. 상환기한은 몇 년이냐? 5년에 갚아주겠다, 그죠? 요 조건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돈 1,000원 빌려주세요. 돈 1,000원 빌려주면은 내가 이자를 매년 8% 주다가 5년이 지나고 나서 1,000원 갚아주겠다는 거죠. 그죠? 조건이. 돈 1,000원 빌려주면 이자 8% 주다가 5년 차에 요거 갚아주겠답니다. 그죠? 알겠죠? 그리고 요렇게 돈 빌리겠다 이 말이잖아. 이건 이제 우리 사채 발행 공고하죠. 신문에다가,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 회사 사채 작아서요. 그만 돈좀 빌려주세요. 이 말이다.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때 시장 이자율, 시중 금리가, 요게 8%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만약에 10%더랍니다. 시중 금리. 알겠죠? 네,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시중 금리라 생각하세요. 알겠죠? 시장 이자율. 시중금리가 10%인데 우리 회사는 8% 주겠답니다. 돈 빌려줄까요? 안 줄까요? 안 빌려주지. 그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차이만큼을 보상해줘야 되지. 이거는 여기 같으면은 요거는 이래야 액면 발행하게 되는데 이게 같을 수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요거는 고정금리잖아. 딱 정해놓은 거지만, 요거는 변동금리잖아, 그죠? 시장이자는 자꾸 변동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차이가 생깁니다. 알겠죠? 요 차이만큼 내가 보상해줘야 내돈 풀려주겠지, 뭐, 그죠? 그러고 나서 뭐 여러가지, 그죠? 나중에, 그죠? 뭐 주식으로 바꿔주겠다. 뭐 이런, 뭐, 요돈 조건을 걸 겁니다. 그러면은, 자, 요 조건을 다시 한번 깨보세요. 요 조건은 뭐냐 하면은, 우리 회사가 오늘, 내한테 돈 1,000원 빌리도 빌려주면은 5년 후에 1,000원 갚아주겠다. 그죠? 그런데 나는 매년 이자를 8% 주겠다 그랬잖아. 그죠? 매년 이자 얼마씩 80원씩 주겠답니다. 그죠? 80원씩. 그죠? 이렇게. 맞잖아. 그죠? 오늘 내한테 돈 1,000원 빌려주면은 이자를 매년 80원씩 주다가 5년에 원금 갚아주겠다, 그죠? 요 돈하고, 그죠? 요 돈하고의 가치가 같은 거다,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시장이자율이 몇 프로죠? 10%잖아, 그죠? 그럼 우리는 지금 8%일 때는 요 조건이 맞지만은 우리 지금 시중금리를 맞춰줘야 되니까 5년과 10%일 때요 가치가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자 이겁니다. 알겠죠? 기간 5년과 10%일 때요 가치, 현재 가치. 그럼 지금 5년과 10% 있잖아, 그죠? 5년과 10%에 대한 요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현가표를 봐야 되는데 제일 뒷장 한번 보세요. 우리 교재 제일 뒤에 가면은 부록에 나와 있을 겁니다. 부록. 거기에 기출 문제가 나와 있고, 그 앞에 580페이지 나오네요. 그죠? 580쪽에 보면은 현가표, 581쪽에는 연금 현가표가 보이죠? 그죠? 그게 바로 현가표와 연금 현가표입니다. 그, 요, 1,000원에 대해서는 현가표를 봅니다. 5와 5년과 10%가 마주치는 거 찾아보세요. 5년과 10% 마주치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 나와 있죠? 0. 6209이 나와 있죠? 너무 기니까 두 자리까지만 할게요. 0.62. 알았죠? 0.62. 요거는 매년 80원이잖아, 그죠? 요거는 오른쪽, 이거, 연금 현가표를 봅니다. 연금 현가표. 5와 10% 마주치는 거 얼마죠? 3.79097 나와 있죠? 두 자리까지만 3.79. 이게 뭘 나타내느냐? 이걸 우리는 뭘 하나 이라면, 이름이, 요거는 우리가 현가계수라, 현가표에 나와 있잖아, 그죠? 요걸 현가계수라 이랍니다. 알겠죠? 요거는 연금 현가표에 나와 있죠. 요 우리가 연금 현가계수라 합니다. 앞에다 연금을 붙여서 목돈 원금 1,000원에 대해서는 현가계수, 그죠? 이자에 대해서는 뭐죠? 연금 현가계수를 했다. 그럼 요게 얼마 나오는지 볼까요? 1,000원에 0.6이 하면 얼마? 620원이죠. 요게 얼마죠? 303.2가 되네, 그죠? 자, 요거 더하니까 얼마죠? 923.2가 되잖아, 그죠?
약을 해버렸어요. 약, 올림해서. 930회라고 가정할게요. 예, 딱, 막, 약을 합시다. 930회이다. 올림했습니다. 930회이다. 알았죠? 그러면은, 이걸 우리는 발행을 하는데, 930원에 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요거에 지금 현재가 지금 930원이 말이죠. 그죠? 930원. 그럼 이 말이죠. 보세요. 내한테 돈 천 원 빌려주세요. 이자 8% 주겠다. 5년 후에 급 주겠다. 그죠? 그런데 시중금리가 이게 10% 우리보다 높으니까 요거 2%만큼 내가 보상해 주겠답니다. 그죠? 그 2%가 이게 70원이죠. 70원. 그럼 이 말이에요. 돈 천 원 빌리도 빌려주는데 70원 선이자 빼고 930만 가져온나? 내한테. 930만 주면은 나는 천원 빌린 걸로 해서 이자를 8% 주다가 5년 후에 돈은 천원 갚아주겠답니다. 알겠죠? 그럼 요 차이 70원이 뭐다? 선이자. 선이자. 미리 떼는 거. 선이자. 선이자. 알았죠? 그래서 그럼 1,000원짜리를 930원에 발행했다는 건 이건 할인 발행이죠. 요 차이, 이 금액의 성격이 바로 뭐냐? 성급이자의 성격이다. 할인 발행 차금의 성격이 뭐냐? 성급이자의 성격. 먼저 지급한 이자. 요게 바로 할인 발행 차금이잖아. 그죠? 1,000원짜리를 930원에 발행했다. 차이 생겼죠? 요게 바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그 성격이 뭐냐? 이자를 먼저 준 거다. 그죠? 선이자. 그 70원이라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요 차이 70원이라는 거는 요거 2%. 요 2% 차이 생겼죠? 2% 5년간 이자. 알았죠? 2% 차이에 대한 5년간 이자가 얼마다? 70원이라는 말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천 원을 빌려주되 선이자 70원 떼고 930원만 가져오면은 나는 천원 빌린 걸로 해서 이자를 매년 80원씩 주다가 5년 후에 천원 갚아주겠답니다. 요 조건. 그럼 요건 이제 맞춰준 거잖아. 그죠? 우리가 이제 사채 발행 가격은 항상 요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을 일치시켜 줄 때 그 금액이 바로 뭐가 된다? 발행 가액이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요 액면 이자율이 시장일보다 이게 낮으면은 무슨 발행하게 된다? 할인 발행하게 되고, 요 이자율이 요거보다 높을 경우는 무슨 이자, 무슨 발행? 할증 발행하게 된다. 그럼 요거는 성급 이자 성격이고, 이거는 무슨 성격일까요? 반대로 무슨 성격? 선수 이자 성격이지. 내가 돈을, 이자를 먼저 받는 거다. 그죠? 반대. 요거는 성급 이자, 요거는 무슨 이자? 선수 이자. 알았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발행가액이 나왔다, 그죠? 자, 보세요. 그럼 이제 발행가액이 나왔는데, 자, 발행가액은 보세요. 여기 우리 요 돈이 어떻게 나왔죠? 요 돈. 930원이 어떻게 나왔죠? 방금 계산해 봤잖아. 뭐 곱하기 뭐 했죠? 여기 뭐죠? 액면. 액면 곱하기 현가계수. 요거는 뭐 이자 곱하기 영업현가계수. 다 같이 시작. 액면 곱하기 현가계수. 이자 곱하기 영업현가계수. 오, 끝났네. 발행가액은 액면에다가 현가계수를 곱하고, 그죠? 이자, 액면 이자. 액면 이자에다가는 뭘 곱한다? 연금 평가 개수. 이렇게 곱해서 이 금액, 이 금액과 이 금액을 더한 거, 요걸 뭘 한다? 발행가액이다. 알았죠? 그럼 우리가 이 발행가액이라는 거는 액면에다가 현가 개수를 곱하고 이자에다가는 연금 현가 개수를 곱해서 요거 더한 거. 요게 발행가액이다. 알겠죠? 요걸 좀 기억해야 되겠다. 그죠? 사채의 발행가액은 다시 액면 곱하기 현가계수. 액면이자 곱하기 연금현가계수. 알았죠? 요렇게 한다. 그럼 이제 이걸 실제 우리가 문제를 한번 볼게 보세요. 우리 발행가액 구하는 거는 실제 문제를 한번 보면은, 예, 310페이지 보세요. 310쪽 찾았죠? 4번.
네, 310쪽에 4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험에 이래 나옵니다. 이렇게 엑소 1년 1월 1일에 사채액면 1000만원 만기가 3년이고 액면이자율은 10%다 그죠? 사채를 발행하였다. 시장이자율이 12%라면 사채의 발행가액은 얼마인가? 이런 문서입니다. 그러면은 자 계산해보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우리 방금 했던 대로 액면에다가 현금 액면이 얼마죠? 1000만원 그죠? 여기에다가는 현가계수 그 액면이자는 얼마죠? 액면이자는 몇 프로? 10% 10%니까 이거 1000만원 10% 얼마? 100만원 여기에다가는 연금현가계수 곱하면 되잖아 그죠? 자 현가계수 얼마? 얼마죠? 그 얼마 나왔죠? 현금에서 보니까 박스에 보세요. 두 개 있잖아. 두 개. 그죠? 하나는 0.751, 하나는 0.712 두 개 나와 있죠? 차이점이 뭐죠? 기간은 똑같은데 이자율이 다르죠? 하나는 10%, 하나는 12%잖아. 그죠? 10%는 무슨 이자죠? 액면 이자. 12%는 시장 이자잖아. 그죠? 우리 방금 이거 할 때 보세요. 요거 할 때 뭐를 했죠? 요거하고 요거 봤잖아. 무슨 이자율? 시장이자를 본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시장이자를 찾아야 됩니다. 시장이자율이 몇 프로? 몇 프로? 12%. 그럼 12%에 찾아보세요. 얼마 나와 있죠? 0.712. 그죠? 그 다음 아래, 그 연금행각에서도 마찬가지. 12% 찾아보세요. 얼마? 2.402. 그죠? 자, 이거. 끝났네. 712만원. 이금액 얼마? 240만 2천원. 요거 더하니까, 플러스 9522000. 끝. 요게 뭐다? 사채의 발행가액이다. 답 몇 번이죠? 1번 정답. 그죠? 알겠죠? 요래고 옵니다. 쉽잖아, 그죠? 알겠죠? 이게 사채의 발행가액입니다. 알았죠? 자, 이제 정리할게 보세요. 알겠죠? 자, 이발, 이거는 보니까, 액면 1000만원짜리를 952만에 발행했다는 거는 무슨 발행이죠? 요금보다 적잖아. 할인 발행. 요거보다 높으면 무슨 발행? 할증 발행. 그죠? 자, 그래서, 이 액면 이자율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이걸 표시 이자율이라기도 한다. 같은 말입니다. 액면에 표시되어 있다. 그죠? 시장 이자율을 다른 말로 유효 이자율 요 말 씁니다. 알았죠? 시장 이자율을 다른 말로 뭐라 했다? 유효 이자율. 요 말을 많이 씁니다. 물론 요것도 쓰는데 요거나 요거나 같은 말이다. 알았죠? 시장 이자율을 다른 말로 무슨 이자율? 유효 이자율. 알았죠? 유효 이자율이다. 요걸 더 많이 씁니다. 알겠죠? 알았죠? 같은 말이다. 자, 우리 방금 이 0.712와 2.40이라는 현가계수와 연금현가계수를 찾을 때 이자율은 무슨 이자율로 했죠, 방금? 시장 이자율. 다른 말로 무슨 이자율? 유효 이자율. 아, 요거는 항상 유효 이자율로 가지고 한다. 알았죠? 유효 이자율로 한다. 유효 이자율. 알았죠? 현가계수와 연금현가계수는 유효 이자율. 다른 말로 무슨 이자율? 시장 이자율. 알았죠? 예. 그럼 이제 발행가액 구하는 거야. 그죠? 요거 알면은 어떤 문제 다 풀 수 있겠죠? 그죠? 하나 더 해볼게요. 19번 317쪽 317쪽 17번 19번 19번이죠 그죠? 19번 문제 볼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19번 19번 문제 풀어보세요. 액면 문제 읽어보고
4년 만기 액면금액 10만 원의 서채를 액면이자율 10%로 발행하였다. 이자는 매년도 말에 지급하고 유효이자율은 8%다. 이 사채의 발행가액을 구해보세요. 이랬잖아. 그죠? 그러면은 액면은 10만 원 주어졌네. 액면 10만 원. 그죠? 그리고 액면 이자. 액면 이자율은 10%니까 10%니까 얼마? 만 원이겠지. 그죠? 만 원. 여기다가 우리는 현가 계수와 영업현가 계수. 그죠? 자, 현가 계수 찾아볼까요? 액면에다가는 현가 계수를 그렸습니다. 현가 계수가 자, 그게 지금 두 개 나와 있잖아. 그죠? 8% 하시고 12개 나와 있다. 예, 항상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뭘 찾아야 된다 그랬죠, 우리는? 무슨 이자율? 유효 이자율. 그 몇 프로? 8% 찾아야지. 얼마? 0.735. 0.735. 그렇죠? 연금현가 계수 그랬습니다. 그죠? 아래 얼마? 3.41 이하나. 그렇죠? 자, 끝났다. 73,500원. 33,121. 요거 두 개 플러스 하니까 106,621. 됐죠? 요걸 말한다. 사채의 발행가에 답이다. 몇 번 철수시키잖아. 그죠? 그 이 문제는 10만원짜리 얼마에 발행했다? 이래 발행했잖아. 그죠? 자, 이거는 보세요. 거기 문제 보니까 액면이자율은 몇 프로? 10%. 유효이자율은 몇 프로? 8%. 액면이자율이 높으니까 무슨 반응했죠? 할증 반응 하잖아. 그죠? 요 액면이자율이 요것보다 요게 낮으면 무슨 반응? 할인 반응 하게 되고 요게 요것보다 높으면 무슨 반응? 할증 반응 하게 된다. 알겠죠? 액면이자율이 요 유효율보다 낮으면 할인 반응, 요 액면이자율이 요것보다 높을 때는 할증 반응 하게 되고 요 이자율이 같으면 무슨 발행? 액면 발행합니다. 알겠죠? 결과 그래 나오죠. 그죠? 항상. 자, 요게 발행가액이다. 그죠? 발행가액. 알겠죠? 그죠? 발행가액 결정. 그럼 이제 발행가액은 알았다. 그죠? 예. 발행가액 알겠네. 자, 이제 이거 보세요. 이거 한번 볼게요. 보세요. 자, 우리가 요렇게 이제 사채를 발행했는데, 그러면은 우리 사채 이제 돈 빌려서니까 이자 주잖아. 그죠? 그 1년도에 이자 얼마 줬습니까? 이자. 준 이자 얼마죠? 80 줬는데 80원은 매년 주는 거고 미리 준 돈이 얼마 있죠? 70 있잖아. 요 미리 준 돈 요걸 갖다가 매년 나눠 줘야 돼요. 매년 계산해야 되니까. 요걸 매년 나눠 줍니다. 그죠? 70원을 5년으로 나눠 주면 얼마죠? 14원이지. 요걸 14원씩 이렇게 배분해, 이렇게. 알았죠? 14원씩.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70원에서 요 14원, 이제 1년도 빼주마. 56원 남죠? 그 다음 또 14원 빼주고, 응? 그럼 42원 남을 거고, 또 14원 빼주고, 28원, 또 14원 빼면 14원, 그 다음에 아마 제로 돼버리죠, 이렇게. 그, 이렇게 배분해준다는 거는 요걸 없애나가는 거잖아. 상가.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요래 상가한다. 그죠? 14원씩. 그런데 자, 보세요. 자, 요걸, 요렇게 똑같이 안 하고, 똑같이 안 하고, 요 액면에다가는 액면 이자율. 여기다가는 액면 이자율 몇 프로죠? 8%잖아. 여기다가는 8% 해버립니다. 액면에다가는 액면 이자율 8% 얼마? 80원이죠. 요 발행가액에다가는 유효 이자율로 해버립니다. 여기다가는 몇 프로? 10% 하면 얼마? 93원이죠. 다시 액면에다가는 액면이자율 80원, 발행가액은 유효이자율 10% 하면 93원이잖아. 그죠? 요거 빼기 요거. 요거 빼기 하면 얼마? 13원. 14원 대신에 13원을 떨어나가는 방법. 요런 식으로. 상가액을. 요걸 뭐라느냐? 유효이자율법이라 이랍니다. 유효이자율법. 알았죠? 그 액면에다가 액면이자율, 발행가액은 유효이자율 곱해가 요거 차이만큼 뜨는 방법. 우리 시험에는 이게 나옵니다.
우리 법에서는 요걸 인정하고 요걸 인정 안 하죠. 요거는 이런 방법이 있지만은 실제 시험 문제는 출제를 안 합니다. 왜? 법에서 인정 안 하니까 요거 인정하죠. 자, 지금부터 요걸 다시 설명드릴게요. 유효이자율법. 알았죠? 뭐 많이 대충 감은 잡았잖아. 그죠? 자, 이제 읽어보세요. 자, 요거, 요걸 가지고 함께 해보세요. 100원짜리를 90원에 발행했다. 그죠? 요 모양을 요런 식으로 이제 변경을 해볼게요. 더 쉽게. 액면 100원짜리를 90원에 발행했다. 그렇잖아. 그죠? 맞잖아. 그죠? 그러고 나서 요렇게 밑으로 내려와봤다. 차이가 얼마 생겼죠? 10원. 요걸 뭐라 한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뺀 거잖아. 그렇죠? 요 모양을 요렇게 앞으로 이제 요렇게 할 겁니다. 요렇게 요렇게 알겠죠? 액면 발행가액 알았죠? 액면과 요렇게 할 겁니다. 요렇게 할 거니까 요렇게 하시고 자 보세요. 요걸 상가한다. 자 우리 아까 하던 식으로 요걸 아까 상환기한이 5년이라면 1년에 얼마씩? 2원씩. 2원 빼고 나면 얼마 남죠? 8원 남죠? 액면은 변동이 없다. 100원에서 800원 얼마? 92원. 1차 연도. 그 다음 2차 연도에 가서 마찬가지 2원 빼고 나니까 얼마죠? 6원 남죠. 요게 100원이잖아. 그죠? 빼면 얼마? 94원. 그 다음에 가서 또 2원 빼고. 매년 요래 빼는 거는 무슨 법? 정액법. 알겠죠? 정액법인데. 이제 이 방법 하면 이거 보세요. 한번 보면 아니까 간단합니다. 보세요. 다시 볼게요. 보세요. 방금 자 하던 식대로 보세요. 요 액면에다가는 무슨 이자율? 액면 이자율. 여기 발행가에다 무슨 이자율? 유효 이자율. 알았죠? 다시 액면에다가는 무슨 이자? 액면 이자율. 요금액에는 무슨 이자율? 유효 이자율. 액면 이자율 몇 프로? 조금 전에 몇 프로? 8%였잖아. 요거는 몇 프로? 10%. 8%면 얼마? 8원. 10%면 얼마? 9원. 9원 빼기 8원. 얼마? 1원. 알겠죠? 상가에 1원 된 1원. 요래 하는 걸 무슨 법? 유효이자율법입니다. 뭐 그런 줄 알잖아. 그죠? 자, 다시 액면에다가는 액면 이자율, 발행가액은 유효이자율, 요거 빼기 요거 1원을 상가한다. 그죠? 1원을 상가하고 나니까 얼마 남죠? 9원 남잖아. 그죠? 그러면은 9원 남았다. 그죠? 액면 100원에서 9원 빼니까 얼마? 91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상가합니다. 다음에 상가할 때도 마찬가지. 여기에다가 또 8% 액면이자. 여기는 유효이자. 9.1. 그렇죠? 요거 빼기 요거. 얼마? 얼마? 1.1. 알겠죠? 이런 식으로 상가해 나갑니다. 그럼 우리 조금 전에 정액법은 매년 똑같아지죠. 그죠? 상가 얘기에 여기에 유효이자법은 요금이 어떻게 되죠? 점점 뭐 되죠? 커집니다. 점점 이게 상가 얘기. 알았죠? 다시 보세요. 요거는 14원씩 똑같아지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이제 13원 됐다가 14원 됐다가 15원 됐다가 이렇게 점점 커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상가 얘기. 알았죠? 정액법은 똑같고 유효이자율법은 작았다가 점점 이렇게 커진다. 알았죠? 이렇게 이런 모양이죠.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우리 시험은 보통 1차는 여기서 나와요. 이렇게. 여기 뭐죠? 여기 뭐죠? 요 금액을 우리가 떨어 나가잖아. 이걸 뭐라 한다? 상각액. 알았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 얼마고 하면 얼마? 1원. 요거는 뭘까요? 10원에서 1원 빼고 남았는 거잖아. 남았는 걸 뭐라 한다? 미상각액. 얼마? 9원. 알았죠? 요거는
장부 사, 지금 요거는 발행가액이 장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는 처음 발행해서 장부가액이고 그 후에 뭐죠? 장부잔액이죠. 지금 장부상 잔액 얼마다? 91원. 알았죠? 자, 자 보세요. 지금 91원이 있는데 우리 1년이 지났다 그죠? 1년이 지났는데 1년이 지나고 나서 돈 여유가 생겨서 요 시점에 요 빚을 내가 갚아줬답니다. 갚았다. 갚아줬다. 얼마에 갚았느냐? 89원에 갚았답니다. 예를 들어서 요것도 시세가 있거든. 시세. 자 보세요. 장부에 지금 91원이 있는데 알겠죠? 91원이 있는데 요거 얼마에 갚았다? 89원에 갚아줬습니다. 91원짜리를 89원에 갚았으면 내가 이익 봤습니까? 손해 봤습니까? 에? 손해 봤습니까? 91원 갚을 돈인데 89원에 갚았으니까 이익 봤지. 그죠? 2원 이익 봤죠? 요걸 뭐라 하느냐? 사채 상환 이익이라 이랍니다. 사채 빚을 갚으면서 이익이 생겼다. 사채상환 이익이라 합니다. 알겠죠? 이익이라 하고 요 돈 있잖아요. 요거 요거 요게 뭐냐? 사채이자. 요거는 준 돈. 줄 매년 주는 돈이고 요거는 미리 준 거잖아. 미리 준 거 중에서 올릴 거니까 더한 게 9원이잖아. 그죠? 결과적으로 항상 요게 돼. 요거 요거. 요게 말하면은 1차 첫해 1차 연도의 사채이자. 9원. 알겠죠? 자, 다시 보세요. 요거는 상각액. 요거 뭐라 했죠? 미상각액. 요거는 장부잔액. 요거 차이는 뭐다? 사채상환 이익. 요거는 뭐? 사채이자. 하나만 더 할게요. 상환기간이 5년이다. 그죠? 상환기간이 5년이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5년 동안에 5년간 우리가 지급할 총사채이자 얼마고 5년간 지급할 총사채이자 총. 우리가 매년 얼마 주려고 그랬습니까? 매년 얼마씩? 매년 얼마씩? 반을 준다 그랬잖아. 매년. 이걸 5년간 주면은 얼마 주죠? 40원 주잖아. 그죠? 40원 줄 돈이 앞으로 40원입니다. 그죠? 매년 8원씩 5년간 주면 40원이잖아. 요 돈은 미리 준 돈이잖아. 선거. 그죠? 미리 준 돈 10원 있잖아. 앞으로 준 돈 40원. 총 얼마? 50원. 50원. 끝났습니다. 요게 사채 문제다. 여기에서 문제를 만들죠. 그죠? 예. 해서 시험 문제나 요 문제 한 문제 가지고 딱 하나잖아. 하나. 하나를 가지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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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이런 물어요. 여섯 가지를 물어본다. 뭐 문제 묻는 게. 이거는 시험에 뭐 매년 나오죠. 그죠? 매년 나오는데 자, 자, 자. 상각 얼마? 1원. 미상각액 9원. 장부잔액 얼마? 91원. 상환 이익 얼마? 2원. 사채이자 9원. 총 사채이자 비용 얼마? 50원. 알았죠? 요걸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해 놓으셔야죠. 메모해 놨다가. 알겠죠? 기본 요거다. 사채 문제 나왔으면은 항상 요걸 기본 틀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면 되죠. 이게 우리가 앞으로 할 유효 이자율 법에서 시험 문제는 여기에서 보통 1차 연도 끝납니다. 그러면 만약 2차 연도 물어본다. 계산 한 번 더 해보면 되죠. 뭐 한 번 더. 그죠? 2차 연도 한 번 더 하면 되는데 그동안 우리 시험에는 1차 연도에서만 다 물어보다가 최근에 돌아서는 여기 한 번 더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나간다면 시간이 약간 더 걸리지. 똑같잖아. 그죠? 원래는 이제 우리가 회계 원리 문제는 1차 연도에서 여기서 다 끝냈고 감정평가사 시험은 2차 연도까지 나왔으려고 물어봤는데 최근에 우리 시험 경향이 이제 여러 번 자꾸 나와요. 2차 연도까지 계산하라 이래가지고 한 번 더 하면 되지 뭐. 그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럼 요 기본 알다. 그죠? 알았다. 일단 우리가 명칭을 알아야 되겠다. 그죠? 요걸 뭐라 부른다? 요걸 뭐라 했죠? 상각액. 요거는 미상각액. 요거는 장부잖아. 요거는 사채상환 이익. 요거는 사채이자. 요거는 총사채이자. 알았죠? 총사채이자. 알겠죠? 자, 요거는 이제 안 지울 거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뭐 메모를 하세요. 그럼 이제 연습해 볼게 보세요. 교재 책을 한번 봅니다. 책을 보고 310페이지 5번 문제.
310쪽에 5번 문제 찾았죠? 한번 해볼게요.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시험에 이래 나옵니다. X1년 1월 1일에 액면 천만의 사채 표시이자율은 8% 상환기간은 5년이다. 유효이자율 10%로 할인한 952만에 발행했다. 유효이자율 법에 의한 1년도에 사채 할인 발행 차감 상가액은 얼마인가? 이런 거죠. 그죠? 상가액 얼마고.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모양 만들자. 액면 1,000만 원짜리를 발행했다. 952만 원에 발행했다. 그죠? 액면 1,000만 원짜리를 952만 원에 발행했다. 그랬다. 그죠? 발행. 이거는 무슨 발행이죠? 할인 발행이잖아. 그죠? 액면 이하니까. 요 차액. 요 차액이 나왔죠? 얼마? 빼면 되지. 얼마? 이런 거 빨리빨리 이제 계산하셔야지. 그죠? 48만 원. 알겠죠? 그냥 자꾸 이제, 그냥 요 암산을 하든, 계산기를 하든, 빨리빨리 자꾸 연습해서 여러분들이 앉지 말고 직접 풀어보세요. 그래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이걸 가오라 그랬습니다. 이거, 이거. 그죠? 이게 공부입니다. 알겠죠? 이걸 자꾸 숙달시켜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걸 가지고. 결국 우리가 공부라는 거는 숙달하는 과정이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되지. 시험장 여러분들이 들어갑니다. 그죠?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자꾸 숙달해야 돼요. 자꾸 연습해 보시고. 알았죠? 요걸 뭐라 부른다? 사채, 할인 발행, 자금. 그죠? 마이너스 빼는 거. 알았죠? 요거 뺀다. 자, 요거 지금 묻는 게 뭘 묻고 있죠, 지금? 상가에 물었잖아, 그죠? 요거 구해봐라, 이랬잖아. 무슨 법으로? 유효이자율법. 간단하겠네, 그죠? 액면에다가는 무슨 이자율? 액면이자율. 요 발행가에다 무슨 이자율? 유효이자율. 그 액면이자율 몇 프로? 8%. 유효이자 몇 프로? 10%. 끝났다. 얼마? 80만 원. 이거 얼마? 95만 2천원. 요거 빼기 요거. 알았죠? 요거 빼기 요거 하면 얼마? 15만 2천원. 답. 그럼 나왔잖아. 답 찾으면 되지. 그죠? 찾아서 답 언제 딱 몇 번 적으면 되지. 자, 요거 계속 해볼게요. 보세요. 요거는, 요거는 뭐라 그랬죠? 상가액이죠? 요거는 미상액이죠? 그죠? 그럼 요거 이제 뭐죠? 장부잔에. 문제를 만듭니다. 제가 이걸 만약에 상환했다. 얼마에 상환했느냐? 965만 원에 상환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상환 손익 얼마고 물어본다. 그죠? 할 수 있겠죠? 요거 얼마? 빼야지. 빼면 얼마? 32만 8천 원이죠. 그죠? 액면은 변동 없습니다. 그죠? 1,000만 원. 요것을 이거 빼마. 뺀다. 이를 뺄 때는 이제 9만 들어주면 되죠. 그죠? 9. 이제 이런 몇 번 연상하도면 아는데 9만 들어만 됩니다. 6, 요 9만 들어만 7, 끝에는 10. 이렇게. 알겠죠? 자, 이 금액을 1에 상환했다. 그죠? 967만 2천 원짜리를 965만 원에 상환했다는 것은 상환금액이 적죠. 내가 돈을 적게 갚았으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뭐죠? 이익이 생겼잖아. 얼마? 2만 2천 원. 상환이익이 2만 2천 원이다. 그죠? 알겠죠? 자, 요거는 뭐라 한다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죠? 상가에, 요거는 뭐, 미상가에, 요거는 장부잔에, 요거는 사주 상환 이익, 요거는 뭐다? 여기 뭐다? 사채 이자. 이자, 이자, 이자. 알겠죠? 이자, 이자. 이 문제 지금 상환기간이 몇 년입니까? 5년입니까? 상환기간이 5년입니까? 5년간 그러면 총사채 이자 얼마? 총사채 이자는 얼마죠? 5년간 총사채 이자. 얼마? 에? 400? 그렇지. 맞죠? 그죠? 440만 원 맞잖아. 1년에 80만 원.
5년간 준다면 400만 원이죠. 이거 미리 준 거 있잖아. 미리 준 돈. 448만 원. 총 사채이자는 448만 원. 그럼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잖아. 그죠? 없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런 걸 이제 최근 시험 문제가 요즘 보면은 한 번도 나간다. 한 번도. 이게 발행은 1차연도 발행하고 나서 묻는 게 2차연도 이런 물어. 2차연도. 한 번도 해야 되죠. 그죠? 여기다가 한 번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죠? 똑같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액면이자율은 8% 80만원. 여기다가는 유효이자율이잖아. 그죠? 10%니까 96만 7200원. 요거 빼기 요거. 알았죠? 얼마? 16만 7200원. 그럼 이제 요금에 구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요거 2차 연도에 상각이 얼마고 하면 이거잖아. 그죠? 요거는 1차 연도고. 그죠? 2차 연도. 요거 잔액 미상이 얼마? 빼면 되지. 요거 빼기 요거. 응? 응. 얼마 나오죠? 16만 8,000원 맞죠? 액면 1,000만 원 그대로 있다. 그죠? 그럼 요 잔액 얼마? 9. 10만 원, 10만 원, 19, 9를 만들어. 9, 9. 8. 9만 원, 3. 9. 끝에는 얼마? 10. 만약에 여기에서 상환했다. 우리 회사는 2차 연도에 상환했는데 얼마에 상환했느냐? 990만 원에 상환했다. 예를 들어서 983만 9,200원짜리인데 이걸 990만 원에 상환했답니다. 그러면 상환금이 크잖아. 돈 더 많이 갚았으니까 상환 손실. 알았죠? 이게 크면은 손실 얼마? 6만 800원 나오겠다. 그죠? 6만 800원. 알겠죠? 요게 크면은 손실. 요게 적으면, 저기 가봤으면 이익. 알았죠? 뭐, 2차 연도까지 물어본다. 3차 연도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알겠죠? 2차 연도도 요도 따문따문 나와요. 1차는 여기서 끝나는데, 이게 10중 8구 여기서 나오고, 가끔 가다가 이게 나오죠. 그죠? 알겠죠? 그래도 나오더라도 똑같이 하면 되고. 질문해서 마세요. 그 유효이자율법은 이 상각이 점점 어떻게 되는지 커져가잖아. 그죠? 커진다. 항상 이렇게 이렇게 이런 모양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래프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점점 커진다. 그죠? 1차, 2차 상각할 때마다 점점 증가한다. 정액법은 일정하다. 그렇죠? 같다. 유효이자율법은 점점 커진다. 그래 요거 알고 요 문제 하나 가지고 딱 보면은 아하. 사채 상각 부분은 이해하겠다. 그죠? 됐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뒤로 가볼게요. 문제. 이번에는 저기 17번 문제 한번 찾아보세요. 17번 316쪽에 17번 찾았죠? 한번 해보세요. 우리 시험에 1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네. 그죠? X1년 1월 1일에 액면금액 만원인 만기가 3년이고 액면이자율이 연 8% 유효이자율은 연 10% 이자지급은 12월 30일에 사채를 9,502원에 할인 발행하였다. 동사채를 2년 1월 1일에 시장에서 9,600원에 취득하여 상환하였을 때 사채 상환 손익은 얼마인가? 소득 좀 이하가 있으면 버린다? 버림하라 말이 아니고 버린다 그랬네요. 그죠? 버린다. 버림. 뭐 버림 하는 말 알 수 있고. 자, 그럼 액면 만 원짜리 사채를 발행했는데 9,502원에 발행했다. 그죠? 9,502원에 발행했다. 만 원짜리 사채를 9,502원에 발행했다. 그러면 차이 생겼네. 498원. 이런 것도 9만들어 줍니다. 알겠죠? 9, 9, 끝에는 10,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겠죠, 그죠? 할인 발행 차금 마이너스 하는 거고. 자, 이걸 상가한다. 요걸 상가하고, 남의 미상가. 요게 장부 잔액. 이걸 갚아줬다. 그죠? 상환에 대해서, 그죠? 얼마에 갚았다 그랬죠? 9,600원. 상환 손익 얼마고 물어본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럼 이렇게 이제 문제 모양 틀은 이렇게 만든다. 그죠?
액면 만원짜리를 9,502원에 발행했다. 그럼 요 우리 상가에 구하는 방법은 액면에다가 액면 이자율, 발행가액에다가는 유효 이자율 주어진 거. 액면 이자율은 8%, 유효 이자율은 10%. 그럼 만원에 8% 하니까 800원, 요게 10% 하니까 950.2다 그죠? 밑에는 버림 950. 그럼 이 950원에다가 800원을 빼니까 150원을 상가하면 되겠네. 그죠? 요거 빼기 요거 150원. 그러면은 미상각 잔액이 얼마냐? 498원에다가 150원을 빼고 나니까 348원이죠. 이때 액면은 만원이다 그죠? 요거 빼고 나면 얼마? 9,652원. 끝에는 10. 끝났잖아. 현재 장부 잔액이 9,652원인데 이걸 9,600원에 상을 했답니다. 갚아준 돈이 적죠? 뭐죠? 이익 얼마? 52원. 그죠? 답. 알겠죠? 사채상환 이익이 얼마다? 52원이다. 알겠죠? 이래 시험에 나왔습니다. 알겠죠? 52원 이렇게. 알겠죠? 이제 예. 이게 사채 발행이다. 자, 됐습니까? 16번. 이제 16번을 보세요. 16번. 16번 문제 보세요. 한번 해봅니다. 16번. 16번. 액면 얼마짜리를 얼마에 발행했다. 그죠? 그 16번 보니까 액면 10만원짜리를 그죠? 103,466원에 발행했다. 103,466원에 이거는 무슨 발행? 할증 발행이네. 그죠? 아하, 요거는 할증이구나. 우리는 할증도 알아야 되겠다. 그죠? 시험은 할인 발행 2조로 나옵니다. 10중 8개가 나오는데 요것도 따문따문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같이 알아야 되겠다. 그럼 할인과 할증의 차이는 뭐냐? 이건 더하는 거다. 그죠? 딴 게 아니고 차이점은 할인은 빼는 거고 이건 더하는 거잖아. 얼마? 3,466원을 더했다. 그죠? 그렇죠? 그죠? 이게 뭐다? 사채 할증 발행 차금. 할인 발행 차금 빼는 거, 할증은 더한 거다. 그것밖에 없는데 뭐 똑같다. 나머지는 같다. 자, 똑같다. 한번 해볼게 보세요. 예, 요거 상해 구한다 그죠? 요거 구한다. 요거 구해주는데 그럼 여기 우리가 마찬가지. 액면에는 액면 이자율, 발행가액에다가는 유효 이자율. 액면 이자율 그 몇 프로? 12%. 조심해야 됩니다. 보세요. 16번 문제를 보세요. 12% 맞죠? 그런데 발행 날짜가 언제죠? 7월 1일이잖아. 오늘 12월 말로 종료되죠? 기간이 얼마? 6개월이잖아. 6개월. 이제 이런 걸 이제 자꾸 하면서 이제 익혀야 돼. 이런 걸 이제 놓치면 안 되니까. 알겠죠? 이런 걸 자꾸 봐야 됩니다. 보통 이제 1월 1일부터 나옵니다. 1월 1일에 시작해서 12월 말에 이런 물어보는데 이러면 7월 1일부터 했잖아. 그죠? 그 이건 6개월이잖아. 6개월치만 해야 돼. 6개월치. 그럼 반년. 그럼 반년에 이자는 몇 프로? 6%겠지 뭐. 그죠? 요거는 반년 몇 프로? 5%. 그죠? 계산할게요. 얼마? 6,000원. 요거 계산하면 얼마? 계산하세요. 이런 걸 이제 뭐 연습 중간에 안 해놓으면 굉장히 이것만 그죠? 두둥두둥하죠. 그죠? 시간 다 보내버립니다. 빨리 풀어야 되는데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자꾸 언제? 수업 시간에 집에 가서 이런 거 연습하고 있을 때는 어디 있어요? 뭐, 그죠? 이런 거 연습하면 안 되고 그냥 이론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지. 수업 시간에 자꾸 계산기 들이봐야 돼요. 알겠죠? 이런 거 보면 뻔해 보이는데 막상 계산하면 잘 안 되잖아. 그죠? 그냥 자꾸 익숙해. 자꾸 숙달대로 해봐야지. 얼마 나오죠? 5173.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아까, 자, 할인 발행은 이쪽이 컸잖아. 그죠?
할증은 이제 이게 큰이다. 이게 크지. 그렇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요걸 뺍니다. 반대로. 큰 쪽에서 적은 쪽. 빼면 얼마? 827원. 이렇게 뺐다. 요거 뺐다, 그죠? 그러면 상가 얼마? 요거 얼마? 나오죠? 3466에다가 827을 상가하고 나니까 얼마 남았다? 이런 거 빨리빨리 계산해야지. 이런 거 계산해가지고. 이런 거. 3466 마이너스 827 해보세요. 얼마 나왔죠? 예, 2639. 이렇게. 이런 걸 자꾸 연습해라. 이런 거. 알겠죠? 예. 액면 10만원 그대로다. 그죠? 여기까지 알겠죠? 이거 두 개는 뭐 한다? 더 해야지. 그죠? 더 해야 되죠. 그죠? 얼마? 102,639원. 할증은 더 하는 거잖아. 그죠? 더 하는 거 맞죠? 할인은 빼는 거. 예, 끝났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뭘 묻고 있죠? 응? 이자. 이자는 이거. 이자. 사채 이자는 이거. 5,173원이다. 알았죠? 이자 이거. 응? 자. 만약에 이 문제도 이렇게 나왔으면, 만약에 이걸 상환했다. 상환했다. 얼마에 상환했느냐? 10만 2,700원에 상환했다. 예를 들어서. 그럼, 102639를 갖다 요래 상환했다면, 상환금이 많죠? 많이 갚았으니까 손해봤잖아. 얼마? 60이라. 그죠? 사실 이겁니다. 왜? 이거 보세요. 우리가 할증이잖아. 그죠? 할증은, 요게 우리가 주는 이자잖아. 6,000원. 주는 이자고, 요거는 받은 거거든. 선수니까. 그 요거는 빼야 되지. 이자, 줄돈 이자, 이거잖아. 그럼 이 경우에 지금 그 상환기간이 2년이죠. 그죠? 그러면 2년간 총사채이자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총사채이자 비용 얼마고 물었다. 그죠? 요게 지금 6개월에 6,000원이잖아. 그죠? 6개월에 6,000원이면 1년에만 12,000원이죠. 2년에만 24,000원이죠. 2년간 얘가 줄 돈이 24,000원이다. 그죠? 줄 돈이 24,000원인데 이거 받아낸 돈이 요거 있잖아. 받은 거. 이건 받아낸 거잖아. 할증이니까 받아낸 거. 수익. 알았죠? 착하면 안 됩니다. 예. 할인은 우리가 보세요. 요거는 주는 돈. 요거는 준 돈. 그죠? 앞으로 줄 돈, 이자 줄 돈, 요거 이자 준 돈이잖아. 그래, 더 해야지. 그죠? 총. 요거는 줄 돈, 앞으로 줄 돈이잖아. 요거는 받은 돈이잖아. 받은 돈. 알았지? 받았으니까. 그 줄 돈 얼마고 빼야 되지. 알겠죠? 요거 빼기, 요거. 얼마? 2,534원. 답. 이렇게. 알겠죠? 끝났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우리 사채 문제는 어떤 문제 나와도 다 계산할 수 있죠. 이상. 것. 기본은 이거잖아. 그죠? 요걸 가지고. 자, 이제 부채가 끝났습니다. 그죠? 자, 잠깐 이제 책을 보세요. 교재. 잠깐 이제 마무리 정리하고 이제 요 부채를 마칠게요. 285쪽 보세요. 285쪽에, 부채의 정의다. 그죠? 부채가 뭐냐? 빚이다, 빚. 한마디로 과거 사건에 발생해서나 경제의 효율을 갖는 자원의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 의무를 말한다. 현재 의무다 그랬습니다. 그죠? 부채라는 거는 우리 기업에서 돈이 나갈 거다 이 말이잖아. 그죠? 나갈 현재, 그 현재가 언제다? 12월 30일입니다. 우리 항상 12월 30일 현재 의무다. 알았죠? 과거 의무 가면 안 됩니다. 현재, 오늘 현재가 언제죠? 12월 30일. 알겠죠? 이 의무에는 아래 그 보면은 나옵니다. 특징에 보면은 3번과 4번, 동그라미 3번. 이 의무는 법적 의무도 있지만은 의지 의무도 있다. 간주하는 거. 이것도 의무로 본다. 간단하게 법적 의무가 뭐냐 이런 겁니다. AS
이거는 법으로 해줘야 되잖아. 그죠? 강제로. 이런 거 우리가 경품 주겠다. 이런 거는 부채 이것도 간주하죠. 그죠? 선물 주겠다. 이런 의지의 의무로 본다. 이것도 부채 인식한다. 저라는 12월 말에 현재 의무를 의무도 있지만 의무로 간주하는 의제 의무도 포함한다. 알았죠? 아래 내려갑니다.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이해되죠? 그죠? 기간이 얼마? 1년. 알겠죠? 넘기세요. 금융부채와 앞에 나왔던 겁니다.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라 그랬죠? 요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나죠? 무슨 금융부채? 요거는 뭐 돈으로 갚을 빚. 요거는 돈 아닌 거. 돈 이외 갚을 빚. 돈으로 갚을 빚을 뭐라 한다? 금융부채. 그 외에는 뭐라 한다? 비금융부채. 대부분이 이겁니다. 돈 갚아야지. 그런데 돈으로 갚지 않는 빚 요거 네 개 암기해야 됩니다. 요거 암기. 계약금을 받았다. 물건 줘야 되잖아. 그죠? 내가 집세를 미리 받았다. 집을 빌려줘야 되잖아. 그죠? 경품 충당 부채, 요거는 경품 충당 부채는 선물 주려고 그랬지. 돈 준단 말 안 했잖아. 경품 준. 미지급 법인세나 소득세 같은 거. 이런 세금은 우리가 금융부채를 우리가 문제 풀이하면 금융부채라는 거는 돈으로 갚을 빚을 말하는데 그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미래 현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라 하는데 법인세 같은 건 우리 계약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비금융부채로 분류합니다. 요거 네 개 외에도 있습니다만은 요거 네 개는 꼭 암기하세요. 알겠죠? 비금융부채는 다 같이 시작. 선수금, 선수수익, 경품충당부채, 미지급 법인세. 알았죠? 다음. 아래. 확정부채와 추정부채는 됐고. 부채 종류는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데 쭉쭉 한번 읽어보시고. 예, 뒤로 갈게요. 넘겨서. 290페이지. 290쪽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그거 보면 제일 위에 보세요. 충당부채와 뭐가 있다? 우발부채. 우발자산.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죠? 충당부채 안에 내용들은 여러분 좀 읽어보세요. 알았죠? 뒤로 갑니다. 넘겨서. 292쪽에 아래 보세요. 아래 보니까 뭐가 보이죠? 제품보정 충당부채. 오른쪽 아래 보니까 293쪽에 뭐가 있죠? 경품충당부채. 됐죠? 294쪽을 넘겨보세요. 아래 뭐가 있죠? 이제 사채. 방금 했잖아요. 그죠? 오른쪽에 보면은 295쪽에 그 사채의 종류가 다양하죠. 그죠?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알겠죠? 이런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이런 게 있다. 하는 것만 아시면 되고.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 시간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책을 우리 책에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지. 객관식 시험에 다음 중 사체의 종류가 아닌 것 찾아봐라. 이렇게는 절대 안 나옵니다. 나온 적도 없고. 296쪽에 사체 발행 가액 구하는 거. 발행에는 액면 발행도 있고, 무슨 발행? 할인 발행. 또 무슨 발행? 할증 발행이 있다. 그죠? 그게 막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만은, 교재에는 이래 해놨지만 우리는 제가 칠판에 설명해 드리는 게 이해되죠? 그죠? 액면에다가는 뭘 하더라? 현가계수, 이자는 영업현가계수. 알겠죠? 예, 그거 이해하면 되고 넘기세요. 넘어가서 그게 뭐 쭉 이렇게 교재에는 이래 해놨습니다. 예, 아시죠? 다음 300페이지로 가보세요. 300쪽에 동그라미 1번 1번에 보면은 기업 유효이자율법과 증여법에 나와 있죠? 우리 법에서는 뭘 인정한다? 유효이자율법. 알았죠? 예, 넘기세요. 303쪽에 사채의 상환 나오죠. 우리가 사채를 빚을 갚아주는데 아래 종류가 있다. 그죠? 만기 상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기가 되어서 상환하는 거. 알았죠? 아래 2번은 뭐가 있죠? 조기 상환은 만기가 되기 전에 상환하는 거. 아, 그렇게 간단한 말뜻만 이해하세요. 알겠죠? 304쪽. 아래 사채 차환칸에 말이 나오잖아. 차환은 바꿔주는 겁니다. 구사채를 신사채로 교환해 주는 걸 차환이라 한다. 알았죠? 사채 차환 바꿔주는 거 알았죠? 다음 오른쪽에 자기 사채 하는 거는 자기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취득한 걸 말한다. 자기 사채는 자기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자기가 취득한 거. 그걸 뭐라 한다? 자기 사채. 요거는 사채 상환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빚 갚은 걸로.
사채를 돈 주고 사왔다. 그럼 빚 갚았다. 차변이 뭐가 되고 사채. 대변이 뭐가 되고 현금. 이런 식으로. 빚 갚은 걸 본다. 알았죠? 사채 상환. 그러니 자기 사채라고 하는 건 없고 자기 사채라는 거는 사채 상환한 것으로 뭐 한다. 간주해 버립니다. 예. 그리고 아래 네 번째는 감채기금이 나오죠. 말 뜻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채기금이 감채가 무슨 말일까요? 감, 감소, 채, 사채. 사채를 감소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정한 거, 예금해놓은 거, 빚 갚기 위해서 예금해놓은 걸 우리가 감채기금이라 합니다. 알았죠? 감채라는 거나 사채 감소, 빚을 갚기 위해서 예금해놓은 거, 알았죠? 감채기금이라 한다. 이상 끝. 여기까지 사채 끝났습니다. 그럼 부채가 끝났죠, 그죠? 이제 다음 시간에 뭐 할까요? 자본 들어갑니다. 알겠죠? 자본 이런 식으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